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간글자 중에서 신금에 대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신금은 매울신을 쓰죠. 매울신을 쓰고, 그만큼 날카롭고, 그리고 재련이 필요 없습니다. 갈고 닦아야 할 필요가 없는 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끄럽다는 느낌을 많이 주죠. 이제 가을이 무르익었을 때 오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가장 첫 번째로 대면하게 될 글자가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큰 생기입니다.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오는 큰 생기죠.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신금이 축이 되어서, 이 신금이 메인이 되어서 갑목을 마주 상대를 하게 되면, 신금은 섬세한 칼이거든요. 작은 칼날이고, 직접적으로 갑목을 해할 수는 없지만, 갑목을 자극을 하게 돼요. 토금 수목화를 한번 돌려보시면, 네, 이렇게 제가 토금수목화 오행의 기운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목의 위치입니다. 목은 바로 재성이 되죠. 얘는 정재입니다. 갑목을 마주했을 때이 갑목이 서로 자극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은 기운을 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벌게 되면 돈을 그냥 벌게 된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거 힘들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성은 식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재성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뜻하는 이 화기운, 관성을 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민해진다는 말이 되겠죠. 예민해지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월급 받을 때는 그냥 월급이 나오는 거 아니죠. 압박과 핍박과 그리고 회사에서 가진 굳은 일을 견디죠. 예민해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번잡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기운이 빠질 수가 있죠. 기운을 소모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 재성이라는 것이. 이 갑목 운이 왔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신금 일간인 분인데, 대운에 보니까 현재 지금 갑목 대운을 맞이하고 있더라. 그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운에서 그렇고, 또 세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목 운이 왔을 때에 신금의 입장에서의 변화를 또 봤고요. 이제, 신금 입장에서 또 이제 두 번째, 을목이 왔을 때는 어떤 또 입장이 될지 한번 볼까요? 음양에서는 아까 갑목은 양목이었으나 이제 습목이 왔죠. 습목이 왔고 조금 자유롭죠. 을목의 방향은. 을목은 나르는 새로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작은 꽃나무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신금이 날카로운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석궁이 될 수도 있죠. 석궁인데 이게 새나 꽃나무로 봤을 때는 신금이 날카롭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뭡니까? 편재죠. 편재는 굉장히 유동적인 재물에 대한 활동이 됩니다. 물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토금 수목화라고 한번 돌려보시면 목의 자리죠. 여기가 나의 기운을 소모를 하는 것인데 활동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 편재는 스쳐가는 재물이죠. 뭔가 큰 재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죠. 신금 입장에서는 드디어 내가 가질 수 있는 재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갑목 다음에 을목이 오는 시기는 보통
봄이 무르익었을 때, 3월달, 4월달 정도 되겠네요. 네, 이때 신금분들에게는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이런 재물활동을 할 수가 있고, 본인에게 내가 목표로 했던 큰 재물이 들어오니까, 큰 재물활동을 할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이고 아주 괜찮은 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운동을 받고, 뜨거운 병화가 왔을 때 입장을 한번 볼까요? 네. 병화가 왔을 때는 어떤 운동이 일어날까요? 병화가 신금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토금수목화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죠. 지금 여기가 신금의 자리이고, 비겁이고, 여기가 식상이고, 여기가 재성, 여기가 관성, 여기가 인성입니다. 그럼 화의 자리는 여기죠. 무엇입니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 되지요. 그쵸? 정관운이 왔을 때를 보는 것입니다. 병신이 서로 만났을 때, 예, 수의 운동도 일어나고, 수는 바로 식상의 운동이 일어나죠. 이렇게 모였을 때두 개가 식상의 운동이, 수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부분이고 자신의 활동성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위한 이 재성을 또 생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데, 신금이 저희가 지금 축이잖아요. 그러면 식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병화가 왔을 때는 이 화가 신금을 자극해요. 뜨겁잖아요. 태양입니다. 태양이 날카로운 칼을 비춥니다. 그렇게 되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신금의 그 본분을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수의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금이 흔들리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입질거리가 될수 있죠. 그것은 바로 구설수.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수의 운동이 일어나고, 수의 운동이 일어나면은 구설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도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화가 왔을 때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병화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글자를 한번 또 볼까요? 네, 정화가 왔을 때입니다. 정화가 왔을 때는 어떠합니까? 역시 관성은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 되지요. 아까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이렇게 새로 또 적어드릴게요. 여기에 있죠? 비겁의 자리를 유일하게 극할 수 있는 기운, 관성입니다. 편관의 글자가 되죠. 이 정화의 입장 자체가. 정화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가 왔을 때이 신금이라고 하는 재련이 필요 없는 이 금 덩어리는 어떤 입장이 될까요?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신금이 녹아버리지 않을까요? 아까 병화 같은 경우는 신금을 자극할 수는 있어도 녹이기는 힘들어요. 다른 오행의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정화는 이 화기운 자체가 신금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 때는 구설이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화가 오게 되면은 결과물이 나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자천이 된다거나 밀려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은 누명을 쓰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신금 자체가 녹아버리죠. 그래서 정화가 왔을 땐좀 불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화만 볼게 아니라 밑에 지지가 또 어떤 글자가 오는지를 또 함께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화까지 보았고, 이제 토기운이 왔을 때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축은 신금이고, 이제 무토가 왔을 때입니다. 자, 토금수목화 한번 돌려보시면, 토는 인성이죠. 그것도 정인입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은 금을 생해주는 입장이죠. 그리고 무토는 물상으로도 큰 산입니다. 큰 산에
이 재련이 필요 없는 신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입장이 될지 한번 보시죠. 무토는 큰 산이기 때문에 이 신금에게 와서 신금을 품어줄 수 있는 큰 기운입니다. 그러면 부동의 기호로 그려봤을 땐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저희 축은 이거기 때문에 무토가 오게 되면 신금은 무토에게 기댈 일이 생기겠습니다. 즉, 누군가의 지원이라든가 보호를 받는다거나 혹은 도움을 받는 거니까요. 지원이나 도움이나 같은 말이죠. 또 어떤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금분들이 무술련에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 직장을 나와야 했을 수도 있어요. 무술련은 이미 지나갔죠. 물론 이제 술토 자체가 또 다른 영향으로 갈수 있지만 일단 천간 글자만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터닝포인트를 잡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무토가 왔을 때 입장이고요. 무토가 기운이 커서 그렇습니다. 물론 토의 기운이기도 해서. 그러면 이제 무토는 받고, 기토를 한번 볼까요? 네, 기토도 역시 토금 수목화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그렇죠. 식상의 자리이고요. 아, 저. 죄송해요. 이게 수에다가 적었는데. 예. 기토잖아요. 기토가 오게 되면 인성. 편인이죠. 잘 나오고 있네요. 편인의 기운이 왔다. 이렇게 보실 때, 기토는 논밭으로 표현을 했었죠. 논밭으로 표현을 했었고, 신금은 재련이 필요 없는 금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밭에는 뭐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이 뭐 경금이 됐던, 경금도 좋았었죠. 앞에 이제 경금편 보셨겠지만, 신금 같은 경우도 좋아요. 왜냐면 기토 입장에서는 얘가,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새가 날아온다거나, 꽃나무가 온다거나, 이런 것도 기토 입장에서는 기토는 뭘 키우고 싶어 하는 거니까, 어머니 같은 역할인데, 이제 신금이, 기토운을 맞이하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깔끔을 떠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생각을 한번 또 해보시면, 얘는 반갑지 않을 것 같아. 얘는 깔끔쟁이이기 때문에, 얘는 원석이 아니고, 재련을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는 금이기 때문에, 이 기토한테 가게 되면은, 지저분하게 뭔가 묻을 수가 있죠. 토가 물론 신금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오행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신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가 많이 묻기 때문에 이게 편인이잖아요. 편하지는 않아요. 이게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기 때문에 치우칠 편자거든요. 이게 한자로 쓰게 되면은 편하진 않아요. 오물이 묻으면 저희가 씻으러 가야 되죠. 손발 닦아야 되죠. 밖에서 오게 되면은 밖에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그냥 바로 밥 먹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게 손부터 씻고 그다음에 먹으라 그러고, 저희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씻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기토운이 오게 되면 그다지 반갑지는 않아요. 예, 나한테 뭔가 이제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어떤 소문? 혹은 뭐 그런 소문뿐만 아니라 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귀찮은 일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귀찮은 일들, 씻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소문, 이것도 이제 구설이 될수 있죠. 무토하고는 좀 다르죠. 무토는 끌어안는 거기 때문에 신금이 기댈 수가 있는데, 기토는 신금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갑지가 않아요.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토까지 한번 또 저희가 살펴봤고, 이제 금수의 작용으로 수렴하는 계절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제 경금이 왔습니다. 경금이 왔고, 같은 금오행이죠. 이제 비견 겁재, 특히 겁재가 되죠. 겁재가 되고, 신금이 경금운을 맞게 되면요. 쇳소리가 나요. 이게 겁재이기 때문에 내 거를 뺏으러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펜을 두 개를 들고 한번 보여드리면, 얘가 경금이고 얘가 신금이면 탱탱탱탱 소리가 날수 있어요. 같은 금이기 때문에. 일단 금끼리는 부딪히게 되면 이게 좀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 부딪히는 거니까, 혹은 어떤 재난, 재해,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신금 입장에서는 이 경금이 큰 칼이고, 부둥으로 꺼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큰 칼이고, 얘는 작은 칼이에요. 이렇게 싸울 수가 있죠. 파이팅 하고. 조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얘 거를 착 하고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운이에요. 경금이 왔을 때. 내가 다칠 수 있는 운이 오는 거죠. 어쨌든, 쇠가 오게 되면 좀 경계는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신금이 또 왔죠? 네. 같은 글자끼리 왔어요. 이건 당연히 사주에서 법칙이 있죠. 같은 것끼리 오게 되면은, 정화정화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화인데 정화가 왔을 때는 오히려 나쁜 말만 들어서 그랬는데, 제 운세에, 이 영상에서, 아, 정화정화는 그런 뜻이 있군요. 긍정적인 뜻도 있군요. 안도의 그런 댓글 주신 분도 봤는데, 이거는 좀 예외예요. 말 그대로 얘는요, 신금이 신금이잖아요. 같은 쇠예요. 똑같은 애들끼리 서로 이기려고 든단 말이죠. 작은 칼, 작은 칼이에요. 요렇게. 작은 칼, 작은 칼. 그래서 서로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파이팅 할수 있어요. 그럼 서로 싸우는 거죠. 파이트 할수 있습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비견이잖아요. 더군다나.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기 강아지가 어머니 젖 먹을 때, 어미 젖 먹을 때막 자기 순서대로 젖꼭지 막 물고 싸우는 거 보셨죠? 살려고.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라도 더 자기 것을 찾아 먹으려면 싸워야 되고 자기 몫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죠. 그게 신금이 신금운을 맞았을 때 흐름이고요. 그러면 이제 금까지 다 봤고 마지막으로 추워졌을 때 임수가 왔을 때 한번 볼게요. 임수가 오게 되면은 토금수목화를 또 한번 그려보시면 식상이죠. 식상인데 상관이에요. 신금은 좀 뻣뻣하거든요. 표현하는 것도 부드럽지 못해요. 근데 임수가 오게 되면은, 임수는 공기 중에 있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금은 씻어주겠죠. 씻어주는 것도 있고, 신금의 기운을 좀 빼주는 것도 있어요. 배출을 해주는 거. 식상이기 때문에. 금이 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금의 목적, 금이 가야 할 길에 이 물이 있어요. 즉 가을 다음에 겨울이란 말이에요. 계절로 보게 되면은 그것처럼 이 아이 뒤에 이 임수라는 아이가 오기 때문에 이 흐름은 괜찮아요. 씻어주기도 하고 상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재련을 할 필요가 없는 금이라 그랬잖아요. 반짝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 주얼리 같은 보석으로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금보석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보석이 물에 씻기는 거죠. 씻기면 깨끗해지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씻긴다는 것은. 원석을 씻어서 맑게 해주는 거니까. 자, 이런 또 흐름이 있었고요. 이제 개수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개수는 눈비. 눈이나 비가 왔을 때이 개수로 표현을 했는데, 보석이잖아요. 원석이 아니라 보석이에요. 재련할 필요가 없는. 보석인데, 눈과 비가 오게 되면 입장이 또 어떻게 생길까요? 씻겨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신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눈비를 맞게 되면은 보석이 빛이 가려지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석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곰팡이라고 좀 그런 게, 하여튼, 눈이 쌓이거나 비가 오게 되면 축축해지고, 또 본인이 겪지 않아야 될 일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좌천을 당한다거나, 감사 진행을 받게 된다거나, 감사라는 거는 이제 내가 고맙다는 그 감사가 아니라, 불시에 부적한 일, 부정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는 범죄 탐문수색처럼 내가 감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억울한 일, 나는 하지도 않은 건데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신금까지 또쫙 보셨어요. 다음번에는 임수천간이 다른 천간을 만났을 때 어떤 입장이 되는지를 한번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1월 특강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행복한 명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